인플루엔자가 아닌 코로나19가 중국 남부 우한에서 이제 2019년 12월에 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신종감염병은 우리의 예측을 항상 벗어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다는 것. 신종감염병은 팬데믹이든 소규모든 온다는 것. 더 자주 예기치 않게 온다는 것. 그건 우리가 팩트지만 어떤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치명률로 어떤 전염력으로 온다는 건 모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known unknown. 저도 뭐 30년 동안 감염병 전문가로서 신종감염병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또 빨리 5년 만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올 줄 몰랐고 팬데믹 인플루엔자를 생각했는데 코로나19가 왔고 온다는 거는 우리 예측을 했지만 이 예기치 않은 것들이 지금 온 거죠. 이 불확실성. 또 잘 모른다는 것, 미지의 신종감염병 원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것들이 항상 이 영향이 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과거에 2, 3년에 한 건의 신종감염병이 인체 감염을 일으켰다면 요즘은 1년에도 두세 건이 신종감염병 원체가 인체 감염을 일으킨다는 거죠. 사스코비2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그게 인체 감염이 시작돼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단이 난 거죠. 제가 이제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는 unknown unknowns란 말이에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스코비2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생판 첫 바이러스라고요. unknown unknowns는 가장 태클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쉬운 거는 known known인데 매년 겨울마다 독감이 돈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독감인지 바이러스 예측해서 백신도 만들잖아요. 그것도 쉽진 않은데 이거는 미지에 잘 모르는 바이러스가 불확실성이 많고 예측이 어려운데 긍정적 메시지를 주되 실제 방역은 철저하게 해야죠. 철저하게. 그런 측면에서 루즈했다는 거죠. 분명히 첫 환자 1월 20일부터 31번째 환자 나오기 전 2월 18일까지 한 근 한 달간은 잘 했다고요. 입국 공항만 가면 환자 찾아서 격리하고 접촉자 동선 찾아서 이렇게 공개도 하고 꼼꼼하게 그런 대로 했어요. 물론 뭐 틈이 있었지만 그 정도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1번 환자가 신천지 오면서 대구 경북이 폭발적으로 환자가 생기면서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 직전에 이제 방심을 했던 게 참 결정적인 거죠.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컴플라센스 방심이 제일 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거 없는 공포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안심이 넘어서 방심이 되면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적당한 긴장감, 철저함, 겸손함 이게 필요한 거죠. 냉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정부는 환자 수 1일 신규 환자 준다는 걸로 모든 걸 가름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죠. 빙산의 일각을 제가 계속 보고 수면 위에 있는 그 얼음덩어리 가지고 달하고 보면 이제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는 부딪혀가지고 빙산 밑에 계속 확진 환자 수만 얘기를 하는데 확진이 안 된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젊은 사람들은 지금 가볍게 앓고 지나가니까 증상도 심하지 않고 근데 돌아다니면서 퍼뜨린단 말이에요. 클럽이나 술집이나 뭐 PC방, 노래방 다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20대가 환자의 30% 가장 많아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잘 안 지키는 거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너머, 숫자 너머를 읽어내야 되죠. 처음에는 이 코로나19 환자가 감염이 되면 전부 심한 폐렴으로 열나고 호흡곤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위중하고 중증도 있지만 중등증, 경증, 무증상까지 있는 거예요. 또 엊그제 질병관리본부장이 우리나라 사례의 20%가 무증상이다. 무증상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 무증상이면서 전염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증상이면서 전염하고 있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니까 부지불식까지 넘어가지만 집안에 있는 조부모나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들은 걸려서 중증으로 가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악화되니까 응급실로 가서 돌아가시거나 집에서 돌아가신 사례가 많잖아요. 그게 다 그 시그널이죠. 지금 이게 지역사회에 이미 퍼져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다, 안 보이는 건 없다라고 하는 이 선택 편향, 확증 편향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정부가 숫자, 신규 확진자만 갖고 줄어든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종의 확증 편향이죠. 제가 이거를 스텔스 바이러스다, 은밀한 바이러스다. 적의 레이더망에 탐지가 안 되면서 적 기지 가서 그냥 폭탄 쏟아붓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여러모로 그 스텔스 바이러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빌 게이츠가 그랬다는 거죠. 1세기에 한 번 나오는 once in a century 패소젠이다. 한 세기에 한 번 겪는 병원 신종감염병이다.
지금 왜 이태리나 뭐 스페인이나 미국이나 다 걸어잠그 상점 폐쇄하고 그러겠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개인위생과 소셜 디스턴싱이니까. 그거를 읽어야 되거든요. 미국이 중국 입국을 제한을 했잖아요. 네. 우리는 사실 중국이 기침하면 감기 걸리는 나라인데 가장 밀집한 나라고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나라인데 그걸 읽어내야죠. 읽어내지 못하면 전문가의 말을 좀 경청해야죠. 언노운 언노운스라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나라가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지. 아프리카 이런 데가 제일 지금 초조하죠.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이제 보건의료나 방역 시스템이나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공항, 대공항 비슷하게 지금 공항으로 가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디프레션, 그것도 10년 주기로 오잖아요. 지금 아마 다 힘들 겁니다. 우리도 다 힘들고 회사들도 다 힘들잖아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뭐 술집 문 닫아라, 학원 문 닫아라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종사자도 그렇고. 근데 상황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각국이 지금 뭐 완전히 각국 도생이지,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우리는 뭐 선방했다라고. 물론 뭐 선방한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거든. 올림픽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열고 그걸로 지지를 올려야 되고 유지해야 되니까. 항구에 배를 정박시키고 하선을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안이 완전히 바이러스가 퍼지는 운동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때부터 알아봤죠. 아 이상하다 얘네들. 일본에서 하는 게 어떤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이지 못한다. 의료 윤리를 떠나서 이거는 인류적이지가 못하죠. 신천지 대구교회나 콜센터처럼 폐쇄된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되게 1~2m 이내에서 퍼지기 때문에 그걸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상당히 어렵죠. 회사원이 회사에서 나와 하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사업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지금 고민이 많잖아요. 중소교회 교회들 열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학원들 오히려 더 열잖아요. 지금 학교 안 가니까 학원이라도 보내서 애들 공부시키려고 학부형도 가라. 원장님도 이거 강사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 열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평소에 할 수 없는 것까지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용한 걸 다 해야 된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는. 중국에서 이동제한 락다운, 그걸 이제 드라코니안 메조라고 그래요. 가혹할 만한 조치들을 중국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자유민주체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한을 해서라도 이걸 초기에 2~3주 동안 꽉 잡아야 된다. 그게 계속 얘기를 했다고요. 안 지켰죠. 외국에서 찬사하잖아요. 대한민국 자율적이고 민주적이고 소통지고 뭐. 근데 사실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구에서 그런 벌어진 일들은 결코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다 냉철하게 판단해야지 이것이 제대로 굴러가지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안 끝난 거다. 수도권이 지금 걱정된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사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시그널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이즈가 아니고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오히려 그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이 코로나19 감염이나 목숨 이걸 피하기를 원하거든요. 코로나19를 통제하려면 불편해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은 다 그거 감내할 각오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왜 안 하느냐 말이지. 신종플루 때나 메르스 때나 지금이나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역학조사가 인력 늘리고 사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번 신종감염병을 겪으면서 미리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자 그러면 안 해요. 아직 안 왔는데 왜 겁주냐. 그렇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고속도로나 건물 유치하고 이러면 잘해요. 이게 과연 효율성 있는 건가? 예산이 투여가 제대로. 그 의문이 많잖아요. 평상시에 음압병실이나 전문가 양성이나 사실 의대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염 전문가를 키워야죠. 우리나라가 뭐 잘 사는 나라지만 자원을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 필요한데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방역에 실패해서 막 환자 생기고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국민이나 의료인이나 정부 보건당국에 해서 또 이겨내요. 끝나고 나면은 또 잊어먹죠. 교훈을 잊어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걸리고 메르스 때도 그랬잖아요. 물론 메르스 겪고 나서
여러 가지가 나아져가지고 지금 초기 대응에 방역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진단 키트도 그때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고 또 역학조사관 늘려서 역학조사 한 것도 저거고 전혀 무망했다는 건 아닌데 메르스 때 교훈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안 이루어진 것도 꽤 많단 말이에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는 좀 제발 악순환을 끊자. 다들 예. 물어보는 게 언제 끝나냐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물어보는데 네. 미안하게도 나는 좀 비관주의자인가? 난 비관주의자로 안 하려고 하긴 하는 건데 눈먼 자들의 도시는 눈먼 자들은 오히려 속 편해요. 눈뜬 자들만 두려운 거죠. 이게 보이니까 나는 이 바이러스가 처음부터 범상치 않다. 어떻게 굴러갈 것이다. 눈먼 자들의 도시예요 지금. 제대로 일찍 끝나면 뭐 2월? 미안합니다.